할렐루야.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요? 대한민국. 물론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스위스는 자기들이 더 좋다고 할 거고, 네덜란드도 자기들이 더 좋다고 할 거고, 미국도 자기들이 더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앉아서 짜장면 시켜보세요. 금방 배달 옵니다. 여기 앉아서 족발 시켜보세요. 금방 배달 옵니다. 이렇게 배달해주는 나라는 내가 알기로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가 지하철을 계속 타고 다니는데요,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는데요,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아쉬운 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등이에요. 하루에 37명에서 40명이 자살합니다. 오늘 또 몰라서 그러지 한 40여 명이 자살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왜 이렇게 자살을 할까? 들여다보니까 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어서 이 고통을 끝내야 되겠다 속고 있어요.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너 죽으면 고통은 끝난다. 아니에요.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야.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가 죽어서 고통이 끝났습니까?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러잖아.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지옥 간 사람은 물 달라고 그러고 산 사람은 영정사진 앞에 물 떠놔요. 저쪽에서 물 달라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도, 굉장히 유명한 시장님 출신도,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도 그걸 쏘가서 자살로 끝내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죽는 죽음을 바둑으로 말하면 떡수라고 합니다. 떡수.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저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묘수라고 합니다. 묘수.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신의 한 수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떡수로 죽을래요? 묘수로 죽을래요? 신의 한 수로 죽을래요? 그럼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행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시고 행하십니다. 노아 홍수가 아무도 모르는데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노아는 100년 전부터 알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망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벌써 알고 기도해서 롯을 살려냈어요. 니누에가 그냥 망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누군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이 광화문 집회에 솔직하게 말해서 전에는 여기 나왔어도 저기 앉아가지고요, 안 시켰으면 그랬어요. 에, 왔다가 안 시켰으면 하다가 그냥 가고 어떤 때는 하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은 나오면요, 왜 안 시키나 그래요. 왜 달라졌을까? 이 속에 신의 한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과 이 태극기가 하는 게 뭐냐? 우리 전 목사님이 하는 게 뭐냐? 이게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다. 이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노아의 방주다. 할렐루야. 이 방주가 건설이 되어야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고 인류가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홍수였다고 말하겠죠. 어째 이런 재난이 오냐고 말하겠죠. 그러나 노아는 100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게 뭐하는 짓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같은 패턴으로 지금 우리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다 좋게만 말하겠습니까? 이상하다고, 미쳤다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지려고 하는
보아 방주를 준비하는 역사가 광화문 태극기를 통해서 우리 전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시대의 노아다. 시작. 나라를 구원하고. 그런데 왜 자꾸 자살을 할까? 보니까 그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깨달으세요. 거짓말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거짓말이냐? 죽으면 고통은 끝난다. 아니에요. 천국 가야 고통이 끝나지 지옥 가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제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들 타고 다니려고 고속도로 만든다. 그렇게 거짓말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누가 타고 다닙니까? 다 저와 여러분이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들 탄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윤석열이었다. 이상한 소리였어요. 무언 관계가 있다고 도들려 보니까 조작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나하나를 하면서도 잘못된 걸 모르면 모르는 것 또한 거짓말인 줄을 모르느냐 그 말이요. 깨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노아다. 꼭 이 나라도 세계도 영혼도 경제도 정치도 다 살릴 수 있기를 바라요. 7년 북년, 7년 흉년이 올 때 아무도 몰랐어요. 요셉 한 사람이 알았어요. 그 요셉 한 사람이 대처해서 모든 기근을 끝냈어요. 다 해결했어요. 언론이 없어서 그렇지 그때 언론이 있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곡식 먹으려고 요셉이 혼자 다 저장한다. 그렇게 또 조작을 했겠지. 다행히 그때는 언론이 없어서 그런 게 안 나왔죠. 지나고 보니까 그 세계적인 기근을 요셉 한 사람이 막아낸 것처럼, 그 시대에 요셉이 도아인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다. 시작. 감사합니다.